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처럼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저도 제 마음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주 변화무쌍하고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정함이 없죠,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뭘 결심해도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복잡하고 이 마음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더라고요. 아,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결심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여기서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연단하시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성이 뭔가 이렇게 제가 잠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능력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유익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이 못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회방이니.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었겠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랴마는, 누가 이를 알랴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뭐 워낙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기도해야 산다. 아멘. 기도해야 산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오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염려를 덜어주고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아니, 부모가 이런 말하고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야, 참,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기도. 왜? 이 약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살면은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면 무슨 백으로 사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 그분이 듣고 그분이 용서해 주고 그분이 해결해 주고 그분이 장래 소망도 주고 그분이 능력 주고 그분이 지혜 주고 그분이 사랑해 주고 그분이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요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기도들 별로 안 하시는지 저희가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인간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 살겠습니다. 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안 되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 숙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우리가 의지대로 옮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해야지 마음도 지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도 사람 요즘에는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컴퓨터도 있지 휴대폰도 있지 정보도 있지 너무나 많이 하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것 가지고 못 살더라고요. 못 살아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컴퓨터를 아무리 잘하고 휴대폰에 많은 정보를 알아도 인간은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기도를 쉬고 나서 요즘에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는 때와 기도할 때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몰라요. 기도 안 했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아는 거로 살고 내가 나를 보는 듯 했는데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네 안에 진짜 가르쳐주는 게, 내가 아는 것 말고 내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니까. 그 많이 아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즘에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 안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내 삶을 변화를 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은 그저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탁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되겠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다 하고 욕심부린 대로 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기도는 늘 기도할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속에 평안도 주시고 그 속에 건강도 주시고 그 속에 내 가족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모든 것을 열어주는데, 기도가 이게 늘 준비가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관계가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면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참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되게 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 기도 중에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럽니다만은, 뭐 주세요, 뭐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 소리가 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줬는데 안 해줘서 자꾸만 해달라 그런 거냐?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주실 줄 기대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도 기대하고 바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항상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잘하게 해줬으면 어저께 잘하게 해줬으니까 주님 오늘도 잘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마음도 흐뭇하지. 뭐 그렇게 안 도와줬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기하다. 그동안 일일이 그렇게 도와주고 해줬는데 그렇게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고, 주신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일에서 신뢰를 가지고 주여 그동안 나를 돌아와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기대합니다. 어저께 도와줬으니까, 어저께 건강, 이렇게 도와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대를 했는데, 항상 기도가 뭘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뭘, 제가 그 기도를 어느 기도원에 가서 배웠어요. 참 중요하더라고. 그분이 사지를 못 쓰는데, 저는요 손으로 세수하는 것 감사해요. 저는 넥타이 매는 것도 감사해요. 사람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분이 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도 혼자 감게 되고 넥타이도 혼자 감. 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설계하면서 그래, 그분이 앉혀놓고 다 똑똑하고 박사 같은 사람만 앉혀놓고 이 아주 몸도 그냥 가는 이상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 감사 좀 하고 살아요. 감사. 뭘 그렇게 그게 제가 그분 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 한마디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야. 주님, 내가 어저께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해결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니 주님을 믿어주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게 믿음의 기도지. 아멘. 아, 기도를 그분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뵀어요. 우리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주님이 해주신 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 죄송합니다. 참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다 신뢰를 보내는 믿음의 기도. 그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잘 되냐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이 기도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감사가 붙어 다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감사도, 요 감사가 기도랑 이렇게 붙어 다니요.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면 기도가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풀어지는 그 비결은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안 되는 기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열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제가 안 읽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참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엇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참되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사랑할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 마음이요. 온갖 잡동사니가 불필요한 것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